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부 신호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로운 평택에서 개최되는 2023년 평택시 장애인 걷기 및 한마음 운동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 정말 날씨가 좋죠. 예, 또 추석 명절이 끝난 이제 바로 이렇게 체육대회 그리고 걷기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복지라든가 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생활이 편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나 맑은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걷기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운동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 장애인 단체와 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그리고 축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오늘 하루 다치지 마시고 마음껏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단체 기념차. 네, 다시 한번 표창. 네, 다음은 표창 받으신 두 분 단체 기념사진. 네, 표창. 네, 최인수님. 네, 표창 받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위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이것으로 준비운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몸에 이상이 있거나, 네, 혹시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각 부스 천방으로 이동하셔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분실하게 하시면서 응시물이 있을 경우 저희 운영본부로 오셔서 응시물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에 모두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은